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를 보니까 왜 정차자 선말리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냐? 네. 어? 정차자 선말리라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언니 마음속에는 나는 어디 가서 안정적이게 살까? 네. 나는 어디 가서 사랑받고 살 수 있을까? 네.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막 어릴 때부터 그거를 안고 사셨나 봐.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너무나도 숨이 막히대 언니가. 네. 그리고 언니 사주는 분명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 항상 네. 늘 무속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지만 네. 우리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언니가 발버둥치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걸로 보여. 네. 근데 왜 단 한순간도 왜 내 노력과 내 간절한 마음은 다 이렇게 머나먼 당신처럼 멀리 저기 가고 있고 언니만 혼자 여기서 울고 있네. 그리고 언니는 내 부모님도 일찍 여의라 혹은 네. 내 부모님이 있어도 네. 일찍 내 부모님 밑에서 살 수가 없이 떨어져 나와서 살아야 되는 수야. 네. 그리고 내가 하나 뭐 여쭤볼게 언니. 언니가 지금 보면은 지금은 왜 한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그냥 내 조상을 보자면 응? 내 조상을 보자면 네. 조상은 돌아가신 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왜 우리가 그 남북한이랑 갈려 있지? 네. 그러니까 내 조상은 네. 위에 좀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어? 네. 그러다 보니 언니가 거기에서 오는 풍파도 너무 많았다. 그리고 사춘기 때 있지 언니가. 네. 그때부터 내가 가슴을 불안증을 안고 살아야 돼. 네. 응? 사춘기 때라고 하면 16, 17, 18, 19살을 보자면 네. 너무 불안한 삶을 사셔야 돼. 그때 언니가 되게 심리적으로 뭔 일을 당하셨거나 내가 많이 힘들게 사셔야 되는 수라고. 네, 정답. 그런 일이 있으셨어? 네. 그러면서 언니도 나처럼 시집 빨리 갔냐? 어? 네, 23살에 갔어. 나랑 똑같이 갔네. 응? 나처럼 네. 시집을 빨리 갔으나 왜 내 남편 또한 내 손아귀에 저 지지를 못하고 네. 조금 빨리 이렇게 일찍 떨어져야 되는 수고요. 네. 또한 나는 안 갔지만 그 뒤로 네. 언니는 내 남편을 갖다가 두세 번 혹은 세네 번은 있어야지만 그 액땜을 하고 지나가야지만 언니가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대. 그러니까 한 남자와 평생 살 수가 없노라. 지금 언니가 남자 이렇게 계속 갈려야 되는 수야.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 아이 없어? 아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두 명 있어요. 두 명? 네. 나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19년생? 아니 2009년? 2009년생? 응. 그리고 2013년생 2013년생 네. 아이들 또한 언니 아이들을 느끼고 보잖아? 그럼 언니랑 똑같다? 아이들 사주도? 내 부모랑 일찍 떨어져 있어야 돼. 혹은 네. 외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네. 어? 부모님이 있어도 네. 다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사셔야 되는 수래.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들도 지금 언니 근데 자식들 왕래 안 해? 네. 왜냐면 아이들이 엄마를 좀 그리워하노라라고 지금 공수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야. 애들이 저를 그리워해. 그러니까 자기네 본인들 마음 한켠에 내 엄마의 자리가 여운이 남아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아셔? 둘째는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어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여자가 있는 걸로 제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걔가 어릴 때 그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이제 어리다 보니까 왜냐면 애기들은 몰라 언니. 근데 엄마가 또 자꾸 나오고 커가면서 네. 알 거야. 그리고 네. 내가 뭐 하나 또 여쭤볼게. 얘네 둘 다 왜 본이 다르게 다 느껴지지? 그럼요. 두 번을 갔으니까.
아, 아이가 아빠가 네. 달라? 네. 아이들을 느껴보면 왜 형제다, 뭐 이런 자매다라고 그런 없죠.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럼요. 본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니 아까 내 말이 맞네. 네. 두세 번을, 세네 네. 번을 결혼을 해야 되는 수고 그거를 언니가 20대 초반부터 30살 초반까지 풍파를 겪어 오라는 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언니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 맞다고. 근데 언니가 내 어떻게 보면은 내 사주상 내 팔자상 그러질 못하고 남자만 만나면 언니는 자꾸 남자들이 도망가. 응? 혹은 남자의 돈을 갖다가 쓸 언니가 주부 전업주부처럼 살 수가 없고 내가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된다든가 네. 그런 삶을 사셨다 그래. 맞아요. 너무 힘들게 사셨어. 근데 언니야 네. 너무 미안하지만 정차자 산말리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 왜냐면 언니가 그동안에 실패수가 너무 여러 번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또 그리워하잖아? 네. 그럼 언니는 또다시 내 실패로 또 돌아와. 네. 언니 그거 느끼지 않아? 느끼죠. 근데도 언니는 남자를, 남자 품을 그리워하고 있어. 왜?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지를 못한 그 안정적인 그 기운을 받지를 못한 거를 갖다가 남자들한테 얻고자 하는데 자꾸 언니가 그거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언니는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는 형국으로밖에 안 나와.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모르겠어. 지금은 어쨌든 옆에 누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왜 가슴속에는 언니가 새로운 남자를 그리워하든 혹은 전 남편을 그리워하든 지나간 남편들 중에 언니가 아쉬운 남자가 있다 한들 그런 마음이 왜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어오고 자꾸 지나간 버스를 갖다가 다시 잡고 싶은 마음이 커. 근데 그거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왜? 언니는 지나간 버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언니가 더 괴롭고요. 자괴감 들고 언니 신세한탄 내 팔자 신세 계속 내가 왜 이러나 이러고 살지 그러고 살지 말라는 뜻이고 앞으로 남자가 없지는 않아요 언니가. 응? 네. 언니가 또 남자들한테 한번 잘하면 되게 잘하거든. 응?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고는 안 나와. 네. 그치만 내 남편을 만들지 말래. 이해가? 네. 왜 여지껏도 그냥 언니가 연애로서 남자들을 만나셨다면 그들은 아마 언니가 옆에 오래 있었을 수도 있어. 언니 옆에. 근데 한솥밥을 썩잖아? 왜 무속인들이 있잖아. 남자친구 있어서 궁합 보러 왔어요 라고 결혼할 수 있을까를 하면 가끔씩 손님들한테 나는 그런 말이 나와. 언니 같이 살지 마. 혹은 한솥밥 썩지 마. 그러면 언니는 한솥밥 썩는 순간 그 남자 떠나버려. 이런 공수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언니 또한 딱 그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니도 많이 이제 힘들었잖아. 너무 많이 힘들었어. 좋을 것 같아. 지금 언니가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야. 응?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고 응? 내 고향 산천 어쨌든 머나먼 뭐 여행길에 돋았든 멀리 언니가 어쨌든 떠나온 걸로 보여. 내 고향에서 살지를 못하고 떠나온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지금 마음이 미어진다. 응? 내가 지금 마음이 미어져. 그리고 언니가 지금 남자 때문에도 풍파가 있었지만 언니 건강도 그렇게 좋지를 못하게 보이거든요? 그 있잖아 왜 내가 내 마음도 힘들지만 내 몸적으로도 언니가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사셨다고 지금 그러시고 언니 몸을 딱 보면 지금 딱 여자 질환 있는 쪽 있지? 그쪽으로다가 언니가 굉장히 많이 불편을 해야 되고 항상 묵직해야 되고 힘들으셔야 되고 거기에 언니가 치료를 받든 뭔가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뭔가 자궁쪽으로다가 자꾸 힘들게 보여요. 자궁쪽으로? 어. 아 그래요? 언니가 그쪽으로다가 아프신 적이 있어?
아이들은 난 거는 맞지만 네. 어. 염증. 염증. 언니가 늘상 내 몸 중에서 자궁이 그렇지. 항상 안 좋아. 피곤하고 어, 여기가 기운이 네. 차고 음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앞으로도 내 건강 챙기실 때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고 네. 언니는 몸이 피곤하면 일단 그쪽부터 먼저 문제가 네. 발생이 돼. 네, 그러면서 얼굴로 올라오고 하기로 올라와. 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한의원을 다니든 양방을 산부인과를 다니시든 항상 그쪽은 언니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내 몸의 밸런스가 안 깨지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어. 하셔. 네. 그러니까 언니 건강 조심해라. 응? 지금 그러시고 앞으로 언니가 지금 울고 이렇게 지질 짜고 신세한탄 할 때가 아니야. 왜? 언니 사주가 어떻게 보면 남자 사주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사주가 못 돼. 기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언니가 여기에서 울고 짜고 당연히 슬프게 산 거 알지, 힘들게 산 거 알지만 앞으로도 누구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언니, 내가 그런 언니가 이런 면이 있다. 외롭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잘 이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유지를 잘 해야 되잖아.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 얘기라는 거야. 언니가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인간관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도 언니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가오는 거는 좋게 다가오겠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무서움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낯가림도 좀 있는 걸로 보이고 한번 친해지기 어렵지만 그 친해지기 맞아요. 시작을 하면 그것 또한 언니가 끊어내지 못하게 혹은 안 끊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되게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애쓴다라는 말이 나와. 그건 아닌데. 그렇진 않아? 사람들한테? 네. 남자한테만 그런가 그러면? 남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네. 언니가 여기에서 외롭대. 자꾸 외롭다. 외로워요. 어. 인정.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네. 자꾸 사람들로 달래려고 하는 남자가 있다고. 어. 남자로 달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네. 사람들이야 남자야. 네. 남자로. 어. 남자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로. 네. 남자로 달래. 그게 저는 항상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가 이제 맞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나는 완벽한 가정을 그니까. 가지고 살 거다라고 나는 해서 안정적이게 예, 안정적이고 완벽한 가정 그리고 내 꿈은 현모양처 맞아 예, 이렇게 그게 항상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36살 때까지 세 번의 이혼을 했고 근데 그 가정을 지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나는 무슨 문제가 생겨 언니가 항상 지키려고 하면 네. 할수록 항상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내 꿈은 그냥 한 남편의 아내로서 평범하게 새끼 키우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남자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막 이러다 언니가 보니까 고른 남자들이 왜 하나같이 다 돈벌이도 못하고 왜 그러고 있는 나올까요? 남자들만 만났냐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 내가 진짜 속이 터 죽겠다. 어? 왜 고르는 남자들마다 그렇게 어? 무능력 그쵸 무능력한 거지 무능력한 거지. 거기에서 언니가 그 무능력함에 네. 언니가 너무 괴로웠어. 그럼요. 어. 괴롭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날 때는 돈을 못 벌어도 좋아. 맞아. 그냥 내 옆에만 있어도 내 옆에 그냥 어. 나만 사랑해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결혼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니까 싸우다 보면 하다 보면 또 싸우게 되고 맞아. 그러면 네 무능력함 내가 또 사람을 좀 깔아 뭉개는 게 있나 봐요. 언니가 저는. 남자 사주라 그랬잖아.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 의시되는 게 있어 언니가. 예예예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 뭐 이제 세 번은 이혼을 했지만 다 제가 이혼하자 못 살아 너랑 이렇게 돼서 가는 건데 가정을 지키고 싶고 잘 안전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 노력을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맞아. 제가 죽을 것 같아.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째 결혼할 때도 내가 두 번 다시 이제 세 번 만에 다시 이혼하면 난 두 번 다시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결혼 안 하고 난 자살할 거야. 이 가족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그리고 그분조차도 노력을 좀 안 하는 안 스타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그게 더 짜증이 났던 거야.
그동안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가 돈을 또 못 벌어와도 그래 내가 움직이면 됐지. 그냥 나 옆에서만 좀 같이 도와주면서 있어줘라. 내가 그것만이라도 만족하겠다였어 언니는. 근데 그 남자마저도 그냥 진짜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고 오히려 다 방탄한 사람 그 방탄한 삶을 살았다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그 또한 또 지켜보질 못해. 그러니 그러니까 내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 사람이 언니 마음속에 그쵸. 없다고는 말 못한다. 하지만 안 돌아와. 못 와. 왜? 언니가 무서워. 무섭다고 했어요. 언니가 무서워서 못 돌아온대. 무섭다고 했어요. 언니가 착할 땐 엄청 착한데 네. 아닌 거에 딱 언니가 눈 돌면 무서워. 네. 그래서 아니래. 그렇기 때문에 언니 그냥 남편 만들지 말고 우리 애인 만들자. 응? 남편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멀리 떨어져 지내도 자는 곳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남자친구로 만나잖아? 그럼 오히려 그 남자가 언니를 더 보고 싶어 할 거야. 왜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그래서 남자들이 근데 언니랑 딱 같은 집에 살기만 하면 남자들이 이상하게 변해. 숨막힌대. 그치? 그러니까 언니 딱 애인으로만 지내자. 그러면 언니가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그 가정 가족 그 단어가 아니어도 언니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꼭 그게 혼인신고 내 남편 결혼 이게 아니어도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언니네 어쨌든 내 가족과도 언니가 원해서 떨어져서 지낸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라는 말이 나와. 근데 그 떨어짐으로 인해서 언니가 어쨌든 소식을 그러니까 왕래는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언니네 그 윗대에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는 혼으로 들어와. 언니 알아? 네. 혼으로 들어와. 근데 아버지마저도 그리웠노라 지금 그러시기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 잘 들어봐. 언니네 위에 주상이 편하진 않다. 급살로 가고. 진짜요? 급살로 가고 아파서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내 명대로 살지를 못했대. 그렇다 보니 언니네 위에 보니 편하지를 못하다 보니 언니의 삶도 순탄치를 못한 거고 또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그런 심리 상태로 살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법이 언니는 지금의 언니를 만든 거야.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어쨌든 남자한테 갈망하지 마요. 그러면 언니는 눈물만 흘릴 거야. 그럼 저는 나는 그럼 언제쯤 진짜 가정을 이뤄서 살 수 있을까요? 언니가 지금 36이지 네. 10년 후에는 언니의 진짜 온전하게 라는 말이 네. 언니 입장에서는 100% 온전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못하더라도 네. 남들이 봤을 땐 70%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운이 오는 때가 10년 후에래. 10년. 10년 정도의 마음고생을 더 해라라는 수야. 그리고 언니가 지금 3, 4년, 4, 5년, 그 상간에, 그러니까 언니 앞자리로 보면 40이야. 40 넘어서. 혹은 10년 후면은 46 정도 됐을 때. 그때 되면 언니가 정말 내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이제는 고생을 안 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대. 10년 근데 10년 동안 아무도 만날 수 못하잖아. 그렇지, 뭐 그렇다고 그렇지. 언니가 솔로로 살 순 없잖아. 언니 솔로로 못 살아. 뭐 언니 살아요. 스스로가 못 살아. 안 살아. 그렇기 때문에 만나. 만나되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결혼하지 거야. 결혼하지 말고 그냥 언니한테 결혼 운이 없어. 그 앞전에도 결혼 운이 없었어.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결혼으로 잡다 보니까 다 놓쳤던 거야.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해. 남자 만나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안 만나야지 해도 또 만나면서 또 힘들고 또 안 만나면 남자가 그립고 환장하겠다. 그놈의 남자만 빼면 언니는 괜찮게 살 수 있거든? 그래요? 근데 언니 인생에 남자가 항상 끼면 언니 인생 풍파로 다가와. 응? 그러니까 언니 착잡해 할 필요 없어. 네. 그냥 결혼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연애 길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마. 그치. 그리고 가까이 살면 되고 뭐 만나다 보면 너네 집에 가서 잘 때도 있고 얘네 집에 가서 잘 때도 있지만 그거를 한 집에 몰지 말라는 거야. 그냥 불편하게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해도 언니는 안 돼. 그치. 한 솥밥이라는 게 뭐야? 솥밥 하나에 밥 같이 먹고 식구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면 언니 안 울고 살아도 돼.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 그거 언니 마음속에 안정적인 삶, 그게 가족, 가정을 이뤄야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고정관념만 버리면 돼. 버리면. 그러면 언니는 진짜 내 남자가 들어올 때까지 언 10년, 네. 혹은 12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지금 앞전에 살았던 20대의 힘든 삶처럼 안 살아도 돼. 근데 이걸 못 버리잖아? 그럼 언니는 20대에 살았던 힘든 삶을 또 내 30대에 사는 거밖에 안 못해. 근데 그렇게 반복하고 싶진 않잖아. 안 하고 싶어서 전부로 온 거고 다른 답이 없나? 그렇죠. 그쵸? 그럼 이제 답을 들었으니 언니가 그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울 일은 드물게 있을 거야. 울 일은? 왜? 우리 우는 일이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힘들어서도 울고 너무너무 행복해서도 울잖아.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눈물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눈물이 안 되게. 그럼 제가 만약에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만 사주? 산다는 네. 거라기보다는 네. 언니가 남자 사주이고 언니 네. 팔자가 세.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잖아? 네. 근데 그런 여자들이라고 해서 미안해. 나도 포함이야. 그런 사주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그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완벽한 남자가 못 오더라. 왜?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언니가 그리워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착한 남자. 착한 남자? 언니가 뭐라고 화내고 뭐라고 해도 네. 아, 이 사람이 힘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착한 남자. 나쁜 남자 만나지 마 이제 언니. 매력 통통 튕겨갖고 언니 애달케 하고 하는 그런 남자들 말고 언니 좋아하고 언니가 그 사람이 설령 돈이 없더라도 언니 말대로 내 옆에만 착하게 착실하게 있어줄 사람. 그리고 언니 술 먹지 마. 언니 술 많이 드셔? 예전에 많이 먹었죠. 지금은 좀 줄였어? 끊었어? 언니 술 먹으면 큰일 나. 내 몸에서 못 받아들여 그 알코올을. 그러면 언니가 몸도 더 많이 처지고 언니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신의 가물의 성격이 나도 모르게 나와. 알지? 언니 화나면 무서워. 네. 아무도 못 말려. 남자들도 못 말려. 그럼요. 남자들하고 많이 싸웠어. 그치? 그 장군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야. 술 먹고. 뭐 앞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수술을 해서 어디 수술했어? 팔 수술을 아이고 팔 수술하고 가슴도 시술을 이제 했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요 어쨌든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해. 기술직 같은 거라든가 뭔가 그런 쪽 있죠? 그런 쪽으로 보여 지금. 기술직? 기술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술직이라면 언니가 기술을 온전하게 배워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는 거라는 그 기술직이 아닌 그럼. 손으로 뭔가를 하거나 손으로? 뭔가를 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손으로 자꾸 뭔가를 하는 게 만들고 뭐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럴까? 그러게. 지금 언니가 일은 쉬고 있다곤 하지만 지금 당장 언니가 일을 당장 빨리 나갈 수는 없대. 저 지금 팔 때문에 일을 못 하고 그러니까, 있어. 조금 더 있어야 돼. 최소한 2, 3개월이든 3, 4개월이든 더 있어야지만 언니가 일적으로도 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아, 들어와요? 네네. 근데 그때 가서는 언니가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없지? 없어요. 아예? 아예 그냥 아예 없지? 뭐 그냥 탈하겠다고 보면 되죠. 그냥 왜 그래? 바로... 언니가 그 단순 노동이라든가 그런 쪽을 비춰줄 수도 있어. 알바. 그러니까 공장을 다니셔서 그치, 뭔가를 그치. 손으로 아까 그게 보였거든. 기술이 그거잖아. 아, 그게 기술이 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직 손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자꾸 순간에 보였거든. 뭐 그렇다고 해서 요리도 아니야. 손으로 하지만 그쪽으로 원래 하던 것 쪽으로 나가시면 언니는 착실하게 언니가 또 성실해.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돈 버리셔도 상관없어.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장사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장사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배워갖고 이렇게 아기자기 하는 것도 못하고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뭐 여기에서 뭐 공무원을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장사운은 지금 없대. 장사운 지금 마흔 넘어야지 있어 언니가. 장사를 예를 들어서 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30대는 없어. 30대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 하시던 손으로 하는 거 기술직 그쪽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 아 그래요? 기술직.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풀리셨어? 네, 괜찮네.